안녕하세요. 모델 한경은입니다. 오늘은 3월의 신제품들로 상큼한 데이트 룩을 연출해 보겠습니다. 먼저 CM라의 부스팅 크림을 이용해서 피부 전체를 균일하고 톤업된 피부톤을 만들어 볼게요. 직접 발라보니까 되게 여태까지 제가 썼던 베이스 제품 중에서 되게 실키하고 얇게 발리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되게 제형이 가볍고 부드러워서 쉽게 바르시기 편할 것 같아요. 이제 파운데이션으로 피부톤을 좀 더 다듬어 볼게요. 소량만 묻혀서 가볍게 뿌려주세요. 실제로 사용해보니까 되게 매트할 줄 알았는데 엄청 촉촉하고 매트한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아르마니 팔레트로 눈가에 음영을 넣어볼게요.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 옅은 베이지 컬러를 전체적으로 음영만 주는 거니까 살살 쓸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사용해보니까 되게 누드톤의 옅은 브라운색의 섀도우인데 이런 팔레트 하나만 있으면 활용도가 되게 높을 것 같아요. 제가 이달에 가장 추천하고 싶은 제품은 바로 짜잔! 4개 이색상이에요. 눈꼬리랑 눈머리에만 한번 이렇게 발라볼게요. 살짝 묻히셔서 눈 앞머리에 해주시고 퍼뜨려주시면 돼요. 이런 미세한 글리터가 눈가에 반짝임을 더해주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미세한 펄이 들어간 하이라이터를 이런 그냥 큼지막한 브러쉬를 이용하셔서 그냥 쓱쓱 쓸어주시면 돼요. 키존, 광대 쪽, 턱에도 좀 더 입체감을 더해주세요. 되게 간단하죠? 차분차분한 컬러감을 살리기 위해서는 입가에 이런 피부를 다듬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이런 자연스러운 CC크림 같은 부드러운 질감을 사용하시면 훨씬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입가에 자연스럽게 발라줄게요. 원래는 이 제품이 썬 로션인데요. 저는 이렇게 입가를 다듬는 거에 한번 제품을 사용해봤어요. 요즘 이런 립라커 제품들 많이 나오잖아요. 이 제품은 여기 달린 브러쉬로 별다른 기교를 부리지 마시고 입술을 꽉 채운다는 느낌으로 얇게 살발라주시면 돼요. 되게 투명하고 리퀴드한 타입이라서 입술 전체에 꽉 채워 발랐는데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죠? 마지막으로 이런 면봉으로 입술 선을 떨어서 정리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립 메이크업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월의 제품들로 상큼 발랄한 스프링 메이크업을 완성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저의 신제품 리뷰를 참고하셔서 스프링 메이크업을 완성해보세요. 안녕!